겨울 이야기도 아주 인기 많았고 조건우 씨. 그렇죠. 214만 장이 팔렸대요. 와. 아, 저 앨범이요? 이 집 앨범은 이제 90년대 대표하는 50대 명반에 선정이 돼 있고. 겨울 이야기는 그 전지현 씨가 나온 CF에 음악으로 삽입돼가지고 되게 또 인기가 많았었죠. 어, 많이 하네. 눈에 이렇게 눈밭에서 있는 전지현 씨. 뭐 광고하는 거였죠? 아, 어, 이거 뭐지? 아. 에? 아, 카메라. 카메라 맞아. 아, 올림픽. 그래. 아, 이거. 아. 너무 이쁘다. 디카 막 유행할 때다. 야. 어, 옆에 태사자. 어, 태사자. 우와, 영상. 사랑하고 있을까? 야. 아, 와. 나와 올. 아. 맞아, 저때 저거. My Digital Story. 야, 근데 진짜 공들여 찍었다. 네. 근데 존박 씨는 표정이 저 광고 잘 모르시죠? 어, 전 처음 봤어요, 방금. 아, 그래요? 네. 미국에 있었을 때죠. 아, 처음 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네. 디카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서. 그렇죠. 아. 요즘엔 또 이런 게 유행이에요. 오마이걸은 어떤 노래 좋아해요? 아, 저는 12월의 기적. 진짜 좋아해요. 어, 네. 역시. 뭔가 약간 12월의 기적을 되게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어. 제가 오디션 계속 다 떨어졌었다가 12월에 딱 W에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적이네 기적. 네. 어. 그래서 저 노래를 그냥 괜히 저 혼자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날 위한 노래를.